본명이 장다영. 맞아. 오, 내 옛날 중학교 여자친구 장다영이었는데. 네, 양구. 처음 만나요 지금. 그래 짱다. 와. 아 죄송한데 왜 억지로 그 프레임 만드세요? 진짜로. 진짜 중학교 때 여자친구 장다영이었다고요? 아 약간 TMI인데 진짜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 장다영이었는데. 연. 여기는 장다영. 아 영. 아 그래? 다영. 그래서 짱다. 아 어쩌라고 근데 그랬다 그러네. 근데 이름 이쁘죠? 다영이. 다영이. 다영이란 이름은 좀. 다영은 이쁘지. 이다영 선수도 있고. 근데 짱다님은 내가 지금 10분 얘기했지만 느낌이 역캠 느낌이 안 나. 그 뭐야? 그냥 일반인 느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방금 강남역에서 만난 느낌. 난 좀 부배 같아. 부배 같은 게 뭐야? 부배 같은 느낌. 그게 약간 순수하다의 인터넷 이런 거예요. 아니 너 부배님과 생겼다는 소리야. 탄산하시죠. 제가 7초 100개 터졌는데. 오케이 잠깐만. 코트야 코트야. 내 거 저기. 형 탄산수 많이 줄게요. 나 고마워. 나눠서 먹어요.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스파클링한 걸 좋아해서. 아 우리 훈이. 아 감사합니다. 훈이 다영님 감사드립니다. 7,500개. 개새끼야. VVIP님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짱다님 주량 어떻게 되세요? 저 주량이요? 예. 모르겠어요. 소주로 주량. 치면? 소주로 한 잔. 안 먹어. 주사는? 주사는 뭐 없어요. 이놈 알아? 주사? 술 먹어봤어? 텐션이 올라가요. 아 그래? 텐션이 올라가 말 많아지는. 그러니까 원래 말 없는 애들이 술 먹으면 말 많아지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나 완전 다운되었네. 술 먹방에 약간 좀 최적화된 스타일. 얘도 좀 취하게 하면 얘도 텐션 와. 아 지정이는 취해야지. 야발려나 심하다. 아 그럼 술 게임 한번 해. 해요. 한번 갑시다. 술 게임 한번 갑시다. 우리 게임. 우리 게임 한번 갈까요? 우리 게임. 어때요? 우리 게임 뭔지 알아? 아 근데 우리 게임이 뭐 나 의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나도 의리가 없어. 아니 근데 이거 뭐냐면 지금 이 시국이 안 돼. 어 왜요? 코비드-19 때문에. 아. 내가 볼 때 쿤 형이랑 코트형이랑 자리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둘이? 형이 중간으로 와서 내가? 진행자 역할. 형이 진행자. 아니야. 그러니까 10분만 있다가. 나중에. 아 맞네. 아 치정이가 자꾸 아이고 무서워해. 감사합니다. 아 청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여러분들. 솔직히 의리 게임으로 코비드-19 걸릴 거면 이미 지금 마스크 안 하고 있으니까 걸린 것도 맞는데 조심하는 게 맞죠? 보여지는 게 뭔가 조금 맞아 조심하는 게 낫지. 아 코티니 사다주님 고맙습니다. 나 지금 그래서 그거 신청했잖아. 이렇게 합방하는 거면은 그 아크릴판 시켰어. 도서관 앞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이렇게 사이에 두고 합방하려고. 아 그때 필명 결혼식장처럼? 술 먹방 할 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1,500개 감사합니다. 아 저분 킥뷰 좀 드려. 킥뷰 노트북이야. 킥뷰 좀 킥뷰 좀 넣어줘. 오케이. 그러면 술 게임을 뭘로 할까요? 얼음 한 잔 주시죠. 오케이. 그럼 뭐 벌주 만들어서 지는 사람 먹게 하자. 그래. 오케이. 벌주 하나 만들고 그냥 공룰 대로 먹든가 뽀뽀하든가 약간 이런 거. 오케이. 아, 그렇게. 저 새끼는 그냥 치우. 아, 내가 코트랑 할 수도 있고 너랑 할 수도 있고 순영이랑 할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아, 근데 여성분들이 무슨 죄야? 나랑 어떻게 뽀뽀를 하니? 형 근데 너무 형. 코트 형. 아, 그럼 재미가 없지. 아니, 이 형 뭔가 뭐 아름 씨한테 지령 받고 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너무 철벽쳐. 아니, 내가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뽀뽀 이런 거는 좀 우리 여기서도 우리 퇴폐 방송을 해야 되니? 아니 퇴폐가 아니라 그 우리는 솔로인데 짤방 보지 마. 알았어. 아니 너무 철벽 친다. 자 벌주 어디 있어요? 벌주는 일단 안 따랐어요. 아 그러면 앞에 놓고 먹기? 그러면 그냥 간단한 게임 갈게요. 눈치 게임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분이 드시면 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둘 다 드시는 거예요. 오케이 짠. 맞아요. 제가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샷. 원샷. 좋습니다. 야. 그런 거 안 불러. 술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같이 해주면 좋잖아. 아니 나도 좀 부르고 싶어서. 아 오케이. 아 그럼 한 왜 지랄래. 네가 부르는 새끼야. 왜 안 불러. 나 혼자서 맨날 있어. 같이 부르니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아 좋다 좋아. 아 이런 데 들어가야지. 너무 빨리 뭐 너무 술잔 채워주세요. 술잔 채워주세요. 아 술잔 나 채울게요. 여러분 이게 왜 트립니까?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거 다 하는데. 흥을 볶아야지. 그럼요. 바뀌었잖아요. 뭘로요? 뭐 코트님 마시면 코 제가 술을 마셔 코 몰라요? 맞아 근데 요즘에 뭐예요 형? 뭐 아니야 프라이팬도 야 우리 이제 아는 사람들 해보자 대장간다. 해봐. 뭐요? 마셔 코트가 술을 내가 코트가 술을 마셔 코 트 이를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먹는 거라고 해. 바뀌었다고. 인열지 마. 아씨 나 잘 몰라 대학 안 나와서. 아 대학 안 나왔어요? 맞다니까요? 대학을 안 나왔어. 고졸?
우린 몰라요 나는. 근데 다 한 번에 알아들었어 나 살짝 하고. 아 그거를? 응.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 많이 노네. 20대 초반인데 요즘엔 그거 많이 하잖아. 한잔하니 그거는 그럼 부장님 왜요? 아니 위아래가 나오겠다. 언제 터집니까? 여러분 하잖아 한잔하니. 아 그래 아짱다 아짱다 위주로 가자매. 어 아니야, 아, 짱다 너무 말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래 아까 너 누구야 많았으니까. 아 짱다야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어? 어? 나 다 한 명만 한 명만 그래, 한 명만 한 명만 꼽자. 나 빼고 나는 그래도 친하니까 한 명만.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더 사랑하고 싶다 다 포함해서. 어 코트님? 오 그럴 줄 알았어. 더 관계가 발전되고 싶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유는 뭐야? 그냥 어떤 그냥... 본능적인 이끌림이지. 아니 여자친구 있으면 아니 장난이야. 종교가 불교야? 그런 거 아니고?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안전방으로 굳이 이유는 물어보지 마. 끌림의 이유가 아니 그러면은 짱다가 딱 그 건배사 한번 제의하자. 건배사 건배사요? 요즘 아이고 550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배사 한번 유튜브에 얼음통 하나만 넣어줘라 남수희 쪽으로. 요즘 트린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품은 높게. 그렇지 품은 높게 높게 이제 술 먹을 줄 알아. 감사드립니다. 550원에 구설수는 낮게? 그렇지 그런 게 좋아. 자는 평등하게. 아 좋아 좋아. 문재인 정부 줄 알았어. 어 갑시다. 건배사 한번 하세요. 아예 자신있게 해 장다야. 자신있게 자신있게 그냥 뭐 그냥 진짜 자신있게. 아니야 신경을 쓰지 말자 쟤를. 그냥 냅둬 그냥. 아 그래? 억지로 안 돼 저거 막 끌어올려도. 아 그럼 저희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볼 만큼 했는데. 해볼 만큼 챙겼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예. 아 챙겨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얘기하면 될 듯해. 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뭐 외치면 따라해. 네. 자 보이는 라디오. 보이? 아이 씨발 공방이야. 뭐야 이 새끼 이거 술 맛 떨어지게. 풍은 높게. 구설수는 낮게. 아 자는 평등하게. 종교는 간절하게. 아 VVIP 감사합니다. VVIP 감사합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통풍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하시죠. 아, 이제 진짜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기서 흡연제 있잖아요. 맞죠? 있지. 나 여기서 쌈배 한 대 펴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담배 피는 사람 한 명씩. 안 피는 사람이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피는 사람 나가고 그 사람 약간 좀 시원하게 뒷담 한번 까는 걸로. 지금? 아 그러면은 여기서 게임으로 정해야지. 그 담배 안 피지. 아 이제 다수결로 하자. 민주주의잖아. 담배 피는 사람 손 저기. 아 인호가 나가 일단. 저요? 이것도 맞나? 아 전 인호가 나가. 아 왜 이래 진짜. 왜왜 왜? 아 자꾸 브레이브 씌우려고 하네.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많이 이게 또 흐름 파주시네. 그러니까. 부틴이 형님이. 불 끄자고? 불 끄면은 너무 어두워요. 네. 이제 나이 그래. 너는 근데 불 끄면 좀 감성이 바뀌어. 저부터 나갈까요? 그래. 나가봐. 근데 주인장을 못 보기 좀 그런데. 그렇지. 아 이거 이노가 좀 더. 그래 아니야 그렇게 안 질려고. 조용신 같은 새끼를 만나. 아니 비밀 게스트가 아니라 너무 대놓고 베스트. 이노 형님한테만 끝나시고 있나요? 좋아하는 개가 진짜 써. 아 짱다 나오고 난 다 알고 있었어. 그냥 추측으로. 근데 짱다 불러놓은 거 뭐 하는 거야? 나도 하나도 안 말도 안 말도 안 알고 애초에. 아 저 좋은데? 다 양 뭐 왜 저만? 김인호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그래요? 안 좋은 점 없는데? 싫은 점. 싫은 점도 아직 몰라요. 이게 단단히 꽂혔네. 단단히 꽂혔어.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 살짝 좋아해요? 지금 아니 그 호감은 있어요? 호감은 있구나. 아 그지 아 사귀자고 사귄다? 개짱나 근데 제일 잘생겼다 사귀자 아 사귀 어 사귀죠 오 내가 사귀자고 해도 아 자꾸 너 거기다 없지 거기다 네가 들어가 대패 방송할게 어 진짜 대박 나 지금 여기 진정성 있네 여기 야 사귀자 미안 아 그래서 토렛을 아 아 근데 추정이는 진짜 이거 물어보면 좀 그런데 왜? 이제 내 친구 400만 유튜버랑 이제 막 콘텐츠를 많이 했었잖아. 사람이 또 자리가 익숙해지면 보는 게 달라진다고. 그 이후에 약간 구독자 막 10만, 20만 애들은 좀 조심... 아 진짜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뭐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뭐 좀 힘내라고 문자 보내거나 그런 거 해줬어요? 아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했지 그래도
그치. 어,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지. 어. 아니 근데 좀 조심스러웠다. 아무래도 약간 좀. 김이는 왜 당한 거야? 그냥. 아, 나 담배 피고 싶다. 담배 피세요? 근데 여자들은 펴도 핀다고 안 하더라고. 아 근데 저 진짜 추정신다. 아 얘들은 진짜 안 펴. 얘들은 진짜 안 펴. 그러면은 피는 사람들이 나갔다 와야겠네. 아 그치 맞아. 여자 둘이서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색한 길과 그거는 여자어로 좀 대화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우리끼리 나갔다 오자. 아 언니 너무 이쁘다. 어우 재수 없어. 어 갑시다. 여자 남순이는 있어? 남자들만 나갔다 올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사실 왕성하자. 어 나는 근데 담배 지금 별로 안 피우고 싶어. 여기서 나까지 나가면 그냥 좀 그럴 것 같아. 맞아 이거 너무 감사. 아니 근데 그 뭐지 강은호님이랑 방송할 때 보니까 뭐 불 하나 끄던데. 아 뭐 알고 있어요? 못 봐라 그랬지? 몰라. 이건가? 어, 오, 그냥, 언니. 오, 오, 여보 언니. 잘 안 해. 너무 어둡긴 하다. 잘 아, 어, 왜 잘 알지? 아, 나 미안해요. 어, 소리 소리. 어, 미안해요. 아, 농담 농담. 친구한테 사귀주네. 아, 그래서 아니 어르신들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을 어떻게 못 하겠어. 뭔가. 어르신? 자세 나온 거. 언니 언니가 이제 더 편하게 술 먹고 싶은데 나도 27.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 근데 얼굴 진짜 작으시다. 아 진짜 나 이거 프레임 써져 있어. 그 연보님이 나 얼굴 크다 해가지고. 언니 얼굴 안 크죠? 진짜 안 커요. 제가 만났던 BJ 중에 그래. 제일 작아요. 제가 만났던 BJ들 중에 머리 안 커요. 제일 작아요. 진짜로. 아 어, 여자 아니야. 진짜 내 맹세코 진짜 제일 작은데? 아니 여기가 왜 그러냐면 광각 썼다고 했잖아. 봐봐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얼굴이 커 보여. 아 진짜 작다니까요? 보리님보다 작아요. 네? 예? 아 맞아? 그, 어 왜 나한테 왜? 아니 진짜로. 아니 제일 작다니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작다니까? 얼굴 작대요. 얼굴 제일 작은데? 왜 그러지? 짠. 아 진짜 너 친해? 친하게? 친하게 지내. 아 훈이다님 별풍선 2500개 나이트 짱다야 한잔하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거 한잔해야겠다. 아니 나 근데 이런 게 싫어. 그 제발 오세요 제발. 뭐 하면은 채팅창에 여자어야 이렇게 도배되는 거. 러브샷 가자고요? 어, 러브샷 가자는데 민심이? 아 러브샷? 아 아니 훈이님이 말아야지. 훈이님이 말하셨네. 아, 훈이님이 말하라는데요? 뭐 러브샷? 아 러브샷 뭐 이게 어, 훈이님이 말하라는데요? 정정 어 말하는 거 같은데?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 농담. 키가 어떻게 돼요? 63. 키 왜 어떻게 되네. 그냥 막 164. 오, 아 나보다 크네. 저는 62.8. 62.8? 어 그래서 그냥 아. 올려 해가지고 올려. 아 근데 누구 닮았는데 김태리보다는 아 약간 진짜 배우상이다. 진짜 실물이 훨씬 낫다. 근데 다들 실물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전에도 얘기 듣고 여러분 들었죠? 아 진짜 아니야 나 없는 얘기 안 해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진짜 뭐 이거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응. 아니 이거 얼음 안 불 불편하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요? 어. 아 불편하진 않은데 너무 오디오가 안 비니까 다들 김태훈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맞아. 어? 뭐야 조명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어떻게 여자끼리 대화 좀 나눴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티니 사다조니 아, 감사합니다. 아, 출산부님 그럼 저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아, 임산부죠? 네, 야 작았네. 출산부 어이가 김봉준이랑 많이 있다 보니까 뒤로 가네. 아이고 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님은 약간 에이 우리가 알게 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최근님이요. 최근 오빠라고 하세요. 그래 오빠라고. 아니야 나 거리 좀 둘라고. 아 미안해. 어 왜 그렇게 싹 정색을 하면서 둘이 잘한다 잘한다. 그래 수정아 뭐하는 거야. 아니 이 꼰대기를 좀 이렇게 해줘. 아 꼰대 아 이거 왜 거리를 또 나랑 어?
왜? 아 너무 요즘에 콘스탄틴이잖아. 아 나도 민심 투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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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그래서 물어봐봐 왜? 아 인간적으로 아 궁금한 게 여자가 약간 들이대는 스타일이 좋아요 아니면 좀 약간 나 내가 좋아하던데? 응? 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지. 아. 나는 아무리 나 좋아한다고 해도 해줄게. 내가 마음 없으면 안 먹어야 돼. 아 근데 오빠가 해주는 게 맛있던데. 진짜 희한한 오디오네 이거. 어. 아, 얘 본대 기호가 진짜 아, 잘못된 게 있어. 아니, 남자 비제들이 뭐라 하잖아. 그러면은 받아친다. 근데 딱 저렇게 귀여운 역행들이 뭐라면 아무 말도 못해. 인정? 아니, 맞죠? 아, 예쁘잖아. 수정아, 네가 한번 쳐야 돼. 오냐 오냐 해줘 이렇게. 진짜 그게 있어. 그만해. 아니 맛있게 타세요? 아, 아 맛있게 타다 먹어. 뭐, 뭐야? 맛있게. 아니 술 먹고 할 때마다 생각나더라고. 진짜? 아 역시 다르던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이제 뽀이 출신도 아니고 선수 출신도 아니고 나는 딱 손님 출신이지. 아빠방 출신. 어. 아 형님 그냥 손님 출신. 아 호구 출신. 단골 호구 출신. 어 가서 돈 다 퍼주고. 얼음 제가 들어올게요. 어? 어 네. 아 이거 배워가야겠다 진짜. 아 200개만이야. 감? 아 감사합니다. 불끈기도 아까운데. 인호야 저기 그거 있니? 뭐야? 맥주 있니? 맥주 있죠. 맥주 좀 줄래? 너 집에 맥주 좀 갖고 와줘. 어 나도 먹었어. 짜게 괜찮지? 그래. 오늘은 좀 많이 먹자고. 맥주를 같이 타 먹었어 그때. 아 이제 내려가야겠다. 양맥이 진리지. 그렇지. 어 양맥이 좋아. 근데 진짜 같이 술 먹고 싶은 1순위야. 왜 이유가 뭐야? 술 너무 맛있어. 맛있다. 술을 잘 타서. 잘 타서. 술 너무 잘 타. 옆에서 술이랑 따라라 뭐 이런 거. 어 약간. 아 농담이. 아 농담이죠. 아니야. 아니 나도 오디오 털고 싶어요. 싶은데 뭔가 이게 네. 이상한 기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막히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자리도 여러분들 분위기 보고 있는 거야. 나 얘네들이 다 취해야 재밌을 것 같아. 누울 자리 보고 놓는 거지. 뭔지 아니, 근데 알지? 막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막 하려고 해도 아, 추정이는 좀 뭔가 막 하면은 왠지 내가 역풍 맞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나도 사람 봐가면서 만들어. 그건 맞지. 야, 너는 이미 너무 막 같지. 뭐. 넌 그냥 부르베야. 짱. 오, 너가 먼저 술 제안한 거야? 짱다가 진짜 스타일이 진짜 맥주 오면 말하면 친하게 지내기 진짜 좋은 스타일이야. 그러네. 아, 저요? 털털하고. 아니 사석에서도 봐줘요. 뭘 봐줘? 사석에서도. 뭐야? 아이고 저기... 우리 고타니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 저기 문자 보내면 안 되냐 나한테 차라리?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뭐라고? 사석에서도 아 사석에서도 보자고? 그래. 사석 연락을 해. 나 근데 종목질은 좀 그렇지 않아? 그치 사실 그래서 나 이번에 우리 집에 지하에 스모그 머신 있지. 클럽에서 쓰는 스모그 머신이랑 뭐 LED랑 레이저랑 사이키랑 다 썼어. 왜요? 지하에서는 진짜 클럽처럼 놀라고. 아, 형님도 쿤벤저 써나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처럼은 안 놀 거야. 이미 넌 벤저스잖아. 멤버 중에 하나잖아. 너 아니야, 임마. 아이, 너 강남에서 소문. 뭔 소리야? 얘네들은 클럽하고 나는 달람파고 새끼야. 그 맞죠? 넌... 어쨌건 그 저 따까리로라도 들어갔잖아. 아니 나이 제일 많은데 따까리 새끼. 아니야. 똘마니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도련님으로 모시는 집사 같은 알프레드. 아 알프레드. 따까리지 뭐야. 자 한잔합시다. 한잔하고 이제 좀 분위기 좀 올립시다. 그래. 왜냐면은 서로 약간 좀 뭔가 경계 같은 게 별개 같은 게 있어서 얘기가 좀 그래. 같이 논다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그래. 같이 또 집들이 술도 좀 많이 먹어야. 우리끼리가. 아 유블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취해야지 그게 또 말도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장이라고도 소통 좀 해줘야 돼. 너무 우리끼리만 놀면은 저기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한잔 한잔 형님한테 오늘 제 일당 다 썼어요. 형님한테 오늘 제 일당 다 썼어. 아 일당 다 썼다고? 일당 하루에 얼마 버시길래? 그러니까 40만원 40만 서로 말 좀 놓자. 그래 너 놓자. 나 물 안 놓고 페리랑 양주 먹고 있어. 말 편하게. 아니 그럼 술 못 먹는 애들 좀 봐줘야 돼요, 여러분. 아, 맞아 나는 저거 먹어도 취하는 애야, 쟤. 그렇지. 그냥 너무 무리해서 먹지 말고 여기서 남순이 빼고는 다 술 잘 먹어 내가. 그렇지. 아 나는 원래 못 먹어. 야 이게 이슬톡톡인데 저 정도면은 난리 나. 남순아, 그 분위기도 띄울 겸 어라 그랬냐? 그래 진짜. 이거 참 신선하군요. 아 야자타임이야? 아 놀아던데? 아 야자타임이야? 그래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친구하자. 아니 나 뭐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비글즈를 네가 지금 그래도 한 4개월, 3개월 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네가 느끼기에 비글즈 내 네가 좀 서열 이런 거 있어? 서열? 어. 없어 그런 거. 아, 좀 그냥 철구가 그랬어. 저게 씹 노잼인 거 아니야? 구나 맞지. 어, 말은 말은 어. 이렇게 하는데 어. 이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야, 얘가 코트가 칠 줄 알았어. 진짜. 짱자야. 아니 왜냐면 실세. 내가 비글즈에서 남승의 대단함을 느낀 거 난 시청자로 봤잖아. 어. 24시간 방송할 때 너가 거의 다 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 그건 아니고. 그가 두 가지 정도 그 중에서 큰 걸 하나 짰지. 큰 거 하나 짜고 이제 나머지는 진짜 즉흥으로 갔지. 그 큰 게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은 구나. 너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데 뭐 씨발.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이놈아 얘기해 봐. 아. 근데 와! 아. 감사합니다. 다영아, 너 칸초 좋아해? 아? 나 칸초. 안 좋아해? 아 미안. 어. 아 여자들 칸초 좋아하더라고. 아 다영님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누아 그 이제야 말 입 풀렸구나. 아야 좀 다들. 역시 말을 좀 편하게 해야 돼, 그지? 근데 난 신기한 게 쿤이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남자 BJ는 남수희밖에 없어. 맞지 않아? 난 볼 때마다 놀라워. 왜? 나? 막 안 나와. 아, 형, 너한테 막대하는 사람 없어? 방송에서 막 아, 나한테? 아, 네가 나한테. 네가. 아, 어. 뭐라고. 봐봐, 저런 것도. 저런 것도. 때리는 건 좋은데 힘 줬을 때 때리면 안 되냐? 아, 싫어. 어, 아, 뭔 상관이야. 네, 난 좋아. 반만 봐야지. K도 막대하고 엊그저께 존나 막대했다가 한번 일 났었잖아. 누구? K랑 술 먹다. 어. 아, 그 찐텐? 어, 찐텐으로. 아, 요즘에 상남 보라 에로스예요. 맞지. 오, 저 음은 참 모래, 내가 최대한 끌어봐 한번. 이게 상우 목장이야 뭐야? 어. 이 세 살벌이 여든 간다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내가 또 그 양반한테 배워서 이게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더라고. 아, 좀 그런 습득해도 돼. 그런 맞지. 어. 맞지 맞지도 어떻게 보면 그 양반한테 배운 거야. 맞지. 말 없는 맞지. 것보다 나도 좀 그 형 거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 그치. 아, 그 형, 그 형. 야, 너네는 모르겠다. 대화들을 안 끼고 뭐 이렇게 얘기들 안 하니? 아니, 근데 스님이 그러니까요. 아, 그래? 맞아. 잘한다. 모르는데. 아, 그럼 그거야. 지코 형 얘기하고 있었거든. 너 엊그저께 뭐 뭐였지? 남감코? 그거 했었잖아. 안 봤어. 남감코? 뭘 안 봤어? 네가 멤버인데 뭘 안 봐. 볼이랑 너. 그때 네가 이제 지코 형 술먹방도 봤잖아. 아, 어땠어? 봤지. 현장 직관한 느낌. 아, 직관한 느낌? 어, 네가 봤을 때도 지코 형이 술먹방 최고야? 아 완전 최고죠. 어, 나는 아 나 지코님 처음 보자마자 뒤에 막 호랑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본 지금까지 본 BJ 중에 제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우라. 기가 호스. 엄청 세다. 감스트보다 셌어? 아, 훨씬 세죠. 훨씬 세지. 어이구야 진짜. 스칠 정도였지. 아 근데 아까 내가 그 질문했던 거 쿤이는 무엔드에서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3등이지 뭐. 2등이 누구야? 2등이 만만요? 2등이 만만요. 아 그럼 맥키미보단 낫다? 우리는 나이로 가.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지 합치면 200살 넘어. 어, 우리는 나이로 가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봉준이가 막내거든. 근데 나이 필요 없어. 시청자 많이 보면 짱이야. 아, 그치. 맞아. 진짜. 시청자하고 권력이고. 어, 맞아. 힘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형이 누구야? 남순이. 남순이가 제일 형이지. 뭐 형이지? 현실세로? 그치. 남순인데 게스트 낀 남순이 솔방 말고. 아, 그거 맞지. 솔방 말고. 맞지. 이상한 그 남순이가 나 방제 그거 적으면 아 이 새끼 오늘 사람 많이 안 보겠다 싶은 거 있어. 뭔지 알지? 뭐? 아 존나 빡치네. 그치. 나 할 말 하고 갈게. 할 말을 하고 갈게. 그다음에 카톡장 띄워. 아 이 새끼 할 거 없다. 맞지. 오늘 잘하면 딸 수도 있겠다. 어. 어 형아 나 발작 버튼 살짝 있나 보네. 견제 살짝. 아 없지 내가 너를 왜 견제하냐. 나는, 있나 보네. 근데 쿤이 형은 라이벌 있어요? 나는 있지. 누구예요? 심장. 아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로 아니, 그거, 내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는데 나는 물리적으로 얘기하지 마. 어? 그래? 알았어. 나는 망치부의 녹방에만 안 따이자 마인드로들 하고 있어. 아 비글즈에서 좀. 비글즈에서 나는 가면 더 난. 솔직히 말할까? 코트. 코트? 어 나는 코트가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왜냐 동갑내기고 얘 때문에 무엔터 들어간 것도 재미없지. 근데 얘기할게. 아 재밌어. 재밌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왜냐면 나는 엔터나 크루를 들어갈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얘가 한 번은 봉준이랑 방송 끝났는데 소주를 먹재. 어 소주? 오케이. 먹었는데 너 진짜 들어가라. 그 뒤에 삭발한 다음이었어. 빅파이 까고.
친구가 얘기해줘서 내가 큰 맘 먹고 들어간 거거든. 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코트를 이긴다는 마인드로 얘는 딴다는 마인드로 할 거야 계속. 왜냐면 우리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없잖아. 서로 우리는 이간질이 안 되지. 선벌 선의 라이더. 나는 그나마 뭐 무엔토 쪽으로 따지면은 나도 쿤형? 나? 쿤형. 근데 쿤형. 쿤형이고 거기 가멘토로 따지면 깨박이? 아 깨박이. 깨박이? 굳이 따진다면?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재밌지 않아? 나는 나도 BJ지만 내가 볼 거 많잖아? 밤 10시 되면 와 맞아. 시청자도 존나 행복하겠다. 볼 거 진짜 많아. 볼 게 너무 많아. 맞아. 어 진짜로. 어 그래서 되게 좋을 거 너는 비글즈, 가멘터, 무엔터 어디가 좀 재밌어? 너 쪽은 어디?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 다 뭐 있는지 몰라. 비글즈 빼고. 오케이. 어 짱다는. 어. 어 질문 좋다. 저요? 그냥 하루하루 제일 다 들어보고 제일. 아니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재밌는 거. 아 내 감성이 좀 맞다. 비글즈 무엔터 세트 하나 보자면. 저는 철군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글즈 역시. 아직 어려서 그래. 니네 꺾여봐. 무엔터가 짱이야. 어? 무친 콘크리트? 아 그거 재밌어요. 그 재밌. 아니, 대답을 할 거면 계속 가주면 안 돼.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짱짱 마음 약간 말 조심하는 것 같아. 아, 킹스맨이 최고지. 너? 그 뭐 하는 건데? 아, 그래. 저 새끼도 존나,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밀당한다니까. 나한테 계속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계속 그런 뉘앙스를 줘. 이누야, 너 계속 콘텐츠 안 짜면 나 해체한다.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 압박을 좀. 압박을 좀 계속 압박. 좋아, 좋지. 근데 그게 안 떠가지고 아, 잘 일어났다 방송해야지. 이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내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왔어 파퀴. 누구야? 파퀴는 안 불렀어. 같은 크루 출신. 파퀴 인마 지금 막 전주에서 인마 하루에 통 10만 개씩 빨고 있어. 남순이가 부르지 말라던데 말자던데. 뭐? 그 새끼 아주 아기가 돼버렸구나. 남순이가 부르지 말지. 아기가 아니고 아기가 됐어. 통에 미친 마귀 새끼가 됐어. 그런 새끼들은 정이 안 가요. 어이 코어트 새끼, 코어트 돼지 새끼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양장님이 2000개다 파스타 형이 500개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렸다 진짜. 와, 오. 좋다 좋다. 가보자. 괜찮아? 좀 써?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이거 내가 줬잖아요. 장난 있으시죠? 아, 비글지만 본다길래. 우리 것도 좀 가져. 아, 볼만해. 뭐. 관심 있어야 질문. 아 관심 있어야 뭐지. 그래 이 술 먹방은 근데 좀 이런 비글즈 재밌게 봤던 방송 뭐야? 비글즈 재밌게 봤어서 유튜브로 봤어. 아 생방은 걸른다. 그러니까 뭐 봤냐고. 저요. 뭐. 아르미 승마. 아 나도. 인정. 야. 저 잘 나왔어. 비글즈 방송이 아니 이거 상견쇼잖아. 아 그것도 비글즈죠. 비글즈야. 아 진짜? 아르미가 진짜 히로인이야. 아르미가. 와 그거는 진짜 코트 대발견이다. 그래서 잘도. 내가 아르미를 너보다 먼저 한 거 알지? 어 알지 알지. 아르미 내가 거의 제일 첫 합방이거든. 내가 깜짝 놀랐어. 얘랑 사귀고 비글즈 얘랑 사귀고 나서 드립이 존나 늘었어. 재밌어. 방송 존나 잘해. 봄이도 봉준이랑 사귀고 나서 드립이 엄청 늘었거든. 맞지 맞지. 그러니까 뭔가 드립이 늘고 싶어. 나는 안 늘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랑 만났던 여자들도 드립이 좀. 얘랑 만난 여자들은 어버버거려. 방송 잘 다루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맞아요. 원래 방송 잘했는데. 아주 지금 쪼기쪼기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원조 역캠으로 변신하더라. 먹방만 하고. 그래서 그런가 짱다가 오늘 약간 김인호 같네. 여자 김인호. 저요? 어 옆에서 추임새만 넣고. 그러니까 얘 원래 이래요. 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에 그러니까 얘가 좀 그런 게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아 맞아. 얘는 무조건 끌어줘야 돼. 그럼 BJ 이제 만날 거야? 이제 진짜로 좀 방송상에서요? 우결 뭐 이런 거. 우결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나는 난 여기서 그냥 소신발을 하자면 지금 어그로 좀 끌리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 많아서 좋은데 짱가님. 그 캐릭터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태될 거예요. 사라질 거고. 나는 계속 스스로 좀 도전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어떻게 보면 남순 오빠한테 장난도 치고. 아, 그럼 뭐해. 인호가 안 받아주는데. 인호 너 잠깐 나가야 했을 때 진짜 뭐 너 사귄다면 사귀어서 의향인데 아니고 진짜 사귄다 그러잖아. 그러게. 너는 왜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그러냐 씨발 놈아. 여자가 뭐 도구야? 어? 네가 상렬이야? 옵션이야? 어? 예쁘잖아. 그래 남순이가 다시는 징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아 이 새끼 또 나판이야. 아 진짜로? 진짜로? 야 네. 네가 뭐 인호 앱이야? 이 새끼야 너 컨트롤 뭐야? 새끼 뭐라? 새끼 뭐라? 아니 이렇게 징결할 뻔은 할 바에는 하지 말라 그랬지. 징결하라 그랬지.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뒷결. 아, 뒷결. 아, 약간 이미지 소모가 심하니까. 아, 너 생각해줘서 한 말이네. 선택은 지목 씨지. 아니 근데 진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넌 진결한 적 없잖아. 난 없지. 그러니까 저 새끼가 난 뒷결했지. 아, 뒷결했어? 한 명만 오늘 까자. 한 명도 없어요? 그 까면 그 여자 인생을. 아니 방송 접은. 아니 그냥 이니셜만 까자. 아, 뒷결한 적 있다고? 아니 뒷결은 안 했어. 뒷썸. 뒷썸은 많겠지. 뒷썸. 야 뒤에서 너 사귄 적 있다고? 사귄 적은 없지. 아 그래. 뒷썸. 뭐, 이런... 그때도 있었죠. 저 처음 방송할 때. 말해 다 말해. 그때쯤에. 왜? 내가 계속 지켜주고 있었는데 어디 한 번. 아 그래. 야 처음 방송 해보. 아니. 말해. 방송 똑같이 하네. 얘기하면 나가고. 왜 입에 재갈을 채워? 아니야. 이거 너 잠깐 나갈래? 얘기해봐. 진짜 그냥 말해. 발자그러네 그냥 여자 얘기 나오니까. 아니 찔러본 건데 저렇게 반응하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근데 장단도 아니 장단은 장단이야. 찔러본 스타일 아니야. 얘가 뭐 본 게 있는 거야. 아 말해. 돼. 아니야. 말해. 진짜 뭐 찔러본 거야. 천기 누설 막 이런 거 이게 있나 보다. 나 나가 있을까 잠깐. 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미 네가 여기서 죽여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안돼. 안 돼. 근데 나는 남순이가 연애 못할 것 같은 게 여자를 만났어도 봐봐. 오빠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할 거 아니야. 남순이 그럴 것 같아. 어? 야 나가봐. 방송기 먹었으면 개념들 봐야 돼. 꺼져 씨발. 아. 뭔지 알지? 맞아. 내가 방송이 미친 새끼라서 방송 내가 이거는 정확히 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그래도 나 12년 나름대로 했잖아. 내가 본 사람 중에 박미세 탑3 안에 얘기가 들어요. 얘는 진짜 방송에 미쳐있어. 방송에 미쳐있어. 그래서 연애가 연애 그러니까 만나서 썸을 타도 연애 얘기가 안 나와. 아 보통 뭐냐면 얘랑 방송하면 2시간 3시간 또 1시간 먼저 가잖아. 보통 BJ들은 아 뭐 보성이 아 형님 왔어요 하고 뭐 K 오 왔어요. 얘는 맞아. 요즘 빙의 걸려갖고 미친놈처럼 이러고 있어. 대본 앞에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보통 합방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방송 시작이 9시에요 그럼 한 8시 반이나 9시까지 오라 그래. 저 새끼 7시까지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 2시간 전부터 오라 그런 다음에 대본 숙지를 존나 시켜. 진짜 그 세뇌를 존나 시켜. 그 대본대로 가야 되는 그런 피디 마인드야. 맞아. 근데 그치. 이것도 난 자기 스타일이라고. 아 진짜로. 아 맞아요. 되면 잘 숙지하면 성공해. 아 이거는 좋아. 그러면 남순아 보라 최초로 녹방을 돌려봐 한번. 생방을 하지 말고 대본대로 해가지고. 그건 좀 아니지. 형이 생각하는 1위는 누군데 그러면? 탑 3인데 한 명은 너고 한 명은 솔직히 봉준이. 요즘에 알았는데 봉준이가 난 좀 짠했어. 나 몰랐어. 나 무인 타기 전에는 이 새끼가 이런 줄 몰랐어. 아침 7시에 전화가 제일 많이 왔대. 그래 그냥 왜냐면 그날 방송 준비해. 형 이게 내가 생각하는데 재미없다고 나 봉준이 집에 가서 아침까지 짜거든. 봉준이고 한 명은 그냥 남겨놓게. 잠을 못 자. 그냥 그날 끝나면 아 수고했다가 아니라 아, 오늘 방송 뭐 하지? 맞아. 써야 되니까. 짠해. 즐기는 타이밍이 없어. 나도 뉴스3는 철남봉이야. 세 명이 다. 철남봉 맞지? 철남봉 셋다야. 철남봉이요? 철구 남순이 봉준이. 아 잘못했다. 방송에 미친 새끼. 철감봉인 줄. 하루 24시간 중에 방송 생각 거의 20시간 할걸? 보라로만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거지. 철감봉이 맞지. 이건 맞지. 그냥 뭐 방송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앉아합시다. 우리 이제 이것도 중요해. 우리 다 여기 이렇게 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성적으로 그런 얘기 토크도 중요해. 아 근데 이성적인 얘기라 나도 하고 싶거든? 짱다라. 아 그러면 추정이가 뭐 짱다가 나한테 좀 가능성을 열어줘야 난 재밌지. 얘는 여자친구 있고 니네 존자리고. 아 씨발 나는 좀 하려고 그러면 꺼지라고. 아유 나도 꺼지 당했어. 아 근데 추정 씨는 지금 약간 바이섹슈얼인데 가능성 있다는데? 이제 약간 좀 남자보다는 여자 쪽을 좀 좋아하시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쪽으로 살짝 가있어. 아 있어 봐. 뭐라고? 야 추정아 뭐라고? 가능성 있어. 맞아? 우리 끝나고 나서 한 얘기 있잖아요. 어?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너는 조밥이야. 어? 아, 또 우락 죽겠어, 형님? 아, 또 방송 말해 추정아 뭔데? 뭔데? 아, 또 방송 끝나서 음담패설 했구나. 또 고백했지, 아이씨. 야, 조밥이라고 했잖아. 아, 했다, 솔직히. 내가 왜 그랬냐면 정확히 그게 방송 끝났는데 얘가 부담이 존나 많더라고. 또 보겸이랑 합방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추정아. 솔직히 BJ로 족발이야 씨발 네가 뭐 벌써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겨 재밌게 해 내가 이렇게 했었어 그런 뜻으로 수정아 너는 족발이야 와 이 새끼 봐라 아 그랬잖아요 솔직히 걸어가면서 잘한다 와 어깨 동무 프레임을 씌워버리네 근데... 내가 너를 껴안았다고? 아니 근데... 어깨 동무 하면서 어? 어깨 딱 손을 넣어가지고 아 왜 가슴도 만졌다 그러지 왜? 어? 아, 아니 어깨랑 아니, 근데... 가슴이랑 왜 똑같아 근데 추정 씨는 족발 맞아요
족밥이니까 족밥이한테 족밥을 한 거예요. 맞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잘 나가던 래퍼들로 치면은 좀 추정 씨는 피처링 가수 느낌 나지 아직은. 본인 노래를 히트곡을 내야지. 그렇지. 고겸이가 잘 나가는 힙합퍼였다면 한 곡 그냥 피처링. 약간 정기고 썸의 정기고 소유랑. 아 근데 그러면 또 그들 비하가 되니까. 아, 소유는 아니지. 본인이 히트곡을 내야지. 근데 그 와중에 존나 잘 처먹는다. 나는 귀찮아서 못 먹거든. 약간 MC로 따지면 그거네. 뭐? MC 해머. 미친 새끼야. 내가 생각했어. 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물음표 올리시는 분들 20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40대 분들로 잘 웃고 있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예, 개상관 없어 우리는. 우리는 저 방송 채팅 안 하면서 웃어. 아 분위기 조카 되셨죠? 한잔 할까요? 예. 좋아요? 해줄게요. 나 이거 새로 탔어. 근데 다들 술 잘 먹는다 오늘. 남순이만 마탱이 갈 것 같고. 양보 중에 말아봐라. 뭐 좀, 나 터진 먹을라. 어? 아. 야. 남순아. 같은 내 신경 많이 써준다. 신경을 고맙다 근데. 챙겨준 게 고맙네. 아 니도 내 방송 나와서 챙겨줬잖아 많이. 이 새끼야 나이 먹을수록 좋은 게 있어. 철 드니까 멋있어지고 자기 사람한테는 확실히 챙기는 게 있어. 아 역시. 아 슈퍼기. 야 또야 형. 언제 오셨어? 언제 오셨어? 드디어 오셨다. 아이고 소야 형님 어서 오십시오. 111이고 역시 또야 형님. 11,125개야. 왜? 1,100이 아니고 11,000이야 만. 아 많이구나. 11,125. 아 대박. 아 배야. 배야. 아 또야 누나 감사드립니다. 언제 오셨어요? 야 내가 봤을 때 12시 지나서 왔네. 야 인원은 적겠다. 야 이리야 궁금한데 너 진결할 때도 너네 회장님이 계속 풍을 쏴줬니? 네. 아, 정말. 아 근데 더 멋있는 게 그 상대방한테도 열흘까지 넣어줄 수 있는 저분은 너 빵 들어가도 40 넣어줄 뿐이네.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진짜. 진짜로.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잘해줘라. 근데 우리 가족인데 쪼야님 내 방은 잘 안 보이던데. 아 너는 많이 봤잖아. 아 그냥 하는 말이야 왜. 아 쌤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근데 역대급 남순이 술 먹방 중에 제일 편해 보인다 너 오늘. 저요?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다. 아 말 안 하고 있는 일단 편한 사람이 둘이나 있잖아. 셋 아니야? 왜 둘이?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고. 아 잠깐만 있어봐 코트야. 남순이가 편한 사람 둘이. 일단 나랑 이노. 너 뭐 네. 아니야. 아, 나 짱다랑도 편해. 근데 사실 걱정된 게 그거였어. 남순이가 원래 술 먹방을 안 하고 하면 욕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일섭에서 욕쳐 나 내 그 화살이 안 들어가 걱정했는데 편해 보여서 다행이. 아 나는 남의 방송 나내 방송 한다는 마인드로 와. 어 진짜? 그냥 그래서 너가 최근 방송 같이 할때 졸고 그랬구나. 그 이후로 절대 아픔 안 하잖아. 근데 난 거기 제일 놀란 게 뭐였어? 성장했어. 거기서 막 얘가 하품하고 이랬어요. 맞아. 장목. 근데 거기서 최근 형이 그러니까 채팅창에 막 도배가 됐는데 최근 형도 보고 그냥 모른 척했어. 근데 최근 형도 그 드립으로 야 남순아 근데 너 방송 중에 하품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남순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졸린데 좀 할 수 있잖아요. 나 그거 보고 와 저새 이 새끼 약간 와룡 말 듣던 시절. 와룡. 아니야 그렇게 민심 좋았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민심 진짜? 좋았었어. 아니야 그냥 중간급이었어. 와룡 시절 아니야? 중간 아니 그런 와룡은 모르겠고 그냥 다 항상 좋았어. 민심이 좋았으면 나 안 불렀지. 그럼 네가 뭐 와룡이지 뭐. 아 형이 불러서 왔지 않아요? 아니야 네 그거였어 마피아 네 컨텐츠였어. 아 맞아. 아니 근데 뭐 그거보다 아 근데 술에 많이 나왔을 때야. 남순아 근데 요즘에 과거가 중요한가요 현재? 아 왜냐면 짱다님 얘기할 때 우리가 오디오 줄여야 돼. 미드가 그건 맞지. 아니 나 궁금한 게 요즘에 왜 아침 7시에 형님 나한테 카톡을 보내 남순이가. 그래서 내가 보내. 왜 씹어? 보냈잖아. 뭐라고 그랬어? 아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그거 말고 아침 7시만 되면 나한테 형님 거려. 뭔가 요즘에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보내나 봐. 그냥 센티하고 막 이러니까 아침만 되면은 아 뭐 있으면 불러달라고. 형이랑 마음 좋아. 그래? 장대야 방금 샷. 이렇게 코트 형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럴 때는 가끔씩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 이게 인간미가 있는 거야. 장대 씨한테는 내가 뭐 이런 거 내 거 잘 챙겨주셔도 너무... 돼요. 왜요? 예? 왜요? 또야 회장님 감사 좋았어요. 아 예. 또야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술 먹방에 그건 있어. 약간 어떻게 노선을 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건 있어. 어렵지? 어려워. 중구난방이긴 해. 확 탈 거면 이거 있는데 길에서 이게 누군가 팍 치는 사람. 그러면 남순아. 난 약간 중립 마인드. 남순아 내가 오늘 라인 잡아줄게. 형 오늘 추정이라고 할게. 어? 전 아니지 새끼야. 아 몰아주면 안 되냐? 안 돼. 알았어 미안. 아무튼 이게 마음이 있네. 어? 나는 있네. 아예 그런 건 아니야. 난 냉정하게 추정 씨보다는 짱다 씨가 더 매력 있어. 어, 난 추정이. 난 추정. 여자친구 없었다면 진짜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아. 오. 야, 진짜 싫어요.
나는 일단 짱다가 짱다가 이미 저기 인우한테 넘어갔다는 그걸 느껴지는 순간 나 여자로 안 봐. 진짜? 남의 여자는? 남의 여자는 여자로 안 봐. 딱. 남의 여자는 여자로 안 봐. 그래? 아 남의 여자야 지금? 아니 일단 마음이 가 있잖아. 아 인호야 근데 이쯤 되면 너도 네. 속마음 어느 정도 공개해 줘라. 그게 아니라 아니 저 폭로할게요. 폭로야? 아 뒤에서 제가 꿈쳤죠. 안 넘어던데요? 어 진짜? 어 진짜요. 뒤에서 아니야. 아 방송 아니야. 뒤에서 내가 꼬리 쳤어. 안 넘어. 아 진짜? 네. 거의 아이 정 떨어진다. 내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저기하고. 그러니까. 아니 여자 남순이에요. 방송상에서는 막 이렇게 해요. 어디가? 방송 꺼지고. 아, 했는데 그냥 벽돌 야랑 좆대네. 에이 장단님 그건 아니에요. 와 아까까지 민호 잠깐 나갔을 때는 뭐 이렇게 어 사귈 의향이다 진짜 사귀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서 우리 너도 순수해요. 방송 외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구만. 야 이게 참 BJ들이 참 세상이 좀 와 너 이렇게 산다고? 시판. 드라이브를 제가 한 시간 정도 했어요. 그날 퍼진다 했는데 드라이브를 저는 힘들 것 같아서 드라이브를 했죠. 했는데 보통 만약에 여자면은 그 남자한테 호감이 있으면은 말을 한마디를 먼저 이렇게 내뱉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여자가? 네 맞죠? 단 한마디를 안 해요. 나 혼자 질문했어 그냥. 아니, 내가 최근이었어요. 그럼 너네 둘이 거야. 같이 둘이서만 있으면 되게 좀 약간 민망하겠다. 아니 아니야 민망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불편하겠다. 상황이 그냥 이쁜 노잼이야 쟤는. 이쁜 노잼. 연애는 딱 가면 안 되는 스타일. 근데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역캠 중에 유잼이 있냐? 아니 나 그럼 진짜 이 노짱 커플 진짜 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좀 재밌어. 아니 너도 짱다. 아니 그냥 웃는 거야 왜. 왜 그래. 형이 해서 웃겨서 형이 말할 때 웃겨. 아 이제 알았어. 시발해봐 조심해. 아 짱노 커플. 아 뭐라 그래. 아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 어 보노보노. 아 보노는 아 짱노 알아봐. 보노보노. 짱? 잠깐만 뭐라 그래. 짱? 짱? 아, 그래 뭐가 됐든. 아, 아무튼 진짜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네. 안돼 그건 있는 것 같아 짱다님. 아 왜 나? 인호가 엊그저께 요즘 콩 좋네. 야 코트야 나 똥 냄새 나냐? 똥 냄새 나. 그치. 너 오늘도 똥 먹었어? 아니 나 말이자 똥 끊으라고. 얘는 똥을 진짜 좋아해. 똥 저, 엄청 먹어. 저 오줌 냄새 안 나? 리스테리아. 아 너도 안 나. 넌 가글이 좀 갖다 주세요. 맞다 이건 있어. 여러분 남순이는 진짜 냄새 안 나. 남순이 집에서 내 그 남순이 쓰던 비계도 딱 배보고 했는데 내가 또 깔끔주의자잖아. 맞아. 진짜 남순이는 그런 냄새 안 나. 얘는 진짜 씻고자. 결벽증 있어. 얘는 씻고자. 난 씻고자. 근데 얘는 똥을 먹어. 장이 썩었나? 장이 아니고 위로 가야 돼 위로. 아니 뭐 왜 이렇게 막 아니야 봉준이랑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약간 그 가글을 하거든. 린스테인 하고 온 그 린스테인 냄새가 나. 난 해. 근데 그 30분밖에 안 가. 30분 지나면 또 다시 똥 냄새가 나. 찬란해. 그냥 린스테인 마시면 안 돼?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지? 봉준이랑 둘이 있으면 내가 입 냄새 지적해. 진짜? 진짜? 근데 이번에 내가 봉준이랑 합방할 때 냄새 안 나던데? 절작이 안 가죠. 그냥 말하면 입냄새 안 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한순간 하면은 뭔가 여기에 뭐 쏙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 그 장이 안 좋으면 뭐 간장에 무엇 할 때 나오는 거 있어.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러면 린스를 마셔봐 한번. 하지 말고. 그럴까? 아니야 마시 물처럼. 가져와봐. 물처럼 좀 마셔봐. 야 유튜브야 그 가글인 거 갖고 와. 갖고 와봐요. 아니 뭐 질문하다 말았네. 김기대 형님 감사드리고 와 또야님이 한 방에 먹어버린다. 나도 하나 감사합니다. 언제 왔어요? 부지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요? 왜 더러워? 왜? 좋은데 나는 근데? 나 근데 남녀 얘기 얘기 좀 하고 싶어 난 사실. 아 약간 형, 남자 근데 여자 이야기? 좀 편하게 질문해도 돼요? 어 얘기해. 아 진짜요? 얼마나 만났어요? 우리 지금 100일 넘었지? 120일 다 됐지. 근데 나는 적어도 1년은 갈 것 같아 아름이랑. 아 그런 얘기도 재수없다.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적어도 1년이란 말이. 이 새끼는 뭔 니나 신경 써. 여자도 없는 병신. 여자들 다 그렇게 싫어하고 무슨 몇 강? 70 몇 강? 나가 뒤져 그냥. 아이씨 뭘. 코트 형 근데 멋있어. 인정. 방송에서. 근데 알자 오늘 느낀다.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다. 나는 솔직히 이해 안 갔어. 처음에 솔직히 아림동은 진짜 이쁜 거야. 몸매 진짜 좋지. 얼굴이 나이 어린데 저 씹 돼지를 왜 만나지 이 생각을 했어. 맞지. 근데 오늘 보니까 딱 여자가 그 좋아하는 그것만 갖고 있네. 섹시해 코트가. 입이 섹시하잖아 입이. 뭐 입이 섹시하지. 여러분들 알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재밌는 남자. 입생남.
맞지 않아? 재밌는 남자. 안 되겠다. 약간 떼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 갖고 와라. 갖고 오고. 형씨한테 나와. 네 어디서 와서? 어 윤태훈이. 네 한국 가서 사람 하나 죽이고 와라. 부장님. 아니 싱글이야 이 개새끼. 아이 어딨노? 이거 맥주 좀 더 주이소.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맥주 임마 맥주. 아, 야 주영 맥주. 마 주정이 이쁘네. 뭐 미친 새끼. 뭐냐고. 아 뭔가 뭐 그게 뭐지. 어 얘 이 새끼가. 야 남성 너 넌 누구야? 아이 어. 요즘에. 뭐. 너 존나 많잖아. 뭐 그 민정님도 있고 막 그 너도 그 하나 지나가려 하지 마. 저 꼼짝 재밌는데 이제 그런 걸 거다 이제. 아 저렇게 피해가 나니까 새끼. 제가 아, 이게 머리가 존나 좋아. 이러면서 피해가 제가. 아유 나 너 누구라고? 많잖아 너. 나 추정이. 이런 거 엄청 귀여워. 추정. 봐봐 눈길도 안 주잖아. 강민정. 아 그래 그 페북 스타? 민정님. 아 너한테 1도 이제 마음 안 줄게. 나는 딱 그 한 세 번 도전하다가 안 되면 바로 끊어 진짜. 나 지금 받을게. 아 됐어. 하자. 아 됐어. 아 그럼 딱 말해봐 남순아. 네. 네가 제일 밀고 있는 달달 역. 그래 맞아 좋다. 어 노선. 근데 난 그나마 하면 난 추정이라고 하고 싶어. 아 그럼 난 또 발 뺄게. 어. 아니 나는 근데 진심 아니면 안 해. 어 난 진심인데. 아 그래? 그러면은 미안. 너 얘기해. 아 너 진심 아니야? 저 진심 아니야. 아 뭐야 그러면 왜 달달한 거 진심 없이 잡아? 방송에 유튜브 조회수 보고 하는 거지 무슨? 와 진짜 저것도 밀당이야. 지게 됐네. 저것도 밀당이야. 처음에 노래했다고 뭐 입을 섞었어. 야 그러면 너 모모노기 카나랑도 저 아 결혼하자면 하지 카나랑. 에이 그건 아니지. 왜요 왜요 어때서? 왜요? 아 직업이 AV 배우면 어떻게 결혼을 해? 디지털 장의사 쓰면 되잖아. 왜? 어 무슨 상관이야. 아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 살아. 코너스게 코너 최근에 술 먹방 토너. 나는 AV 여배우와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사랑을 한다는 전제로. 아 저 있다야 있다. 있다. 있다 왜 있다? 나는 과거 직업 사랑하면 상관없다 생각. 사랑을 한다는. 어. 김인호. 없어요. 나는 일단 내 배우자가 수많은 남자들의 어떤 그 저 프리용으로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더러워요. 나 역시도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결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 결혼은 할 수 없다 둘데 할 수 있다인데. 막상 하다 보면 이 말 못해. 그러면 추정이 이쁜 거 알지? 나는 할 수 있다. 여긴 추 할 수 있다. 대신 근데 결혼하고 시미켄이랑 결혼 가능해? 이후에는 하면 안 돼. 결혼 이후에 작품 활동 금지. 아 시미켄이랑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AV 배우 그거잖아. 아 그래 나이가 뭐 조건이 맞으면은. 어 맞아 나 그 짱나는 짱나님 물어보면 안 되지. 왜? 아 왜 나는 왜? 응? 아 물어볼 수 있죠. 왜? 아니, 아니야. 배우는 아니잖아. 어 물어볼 수 있지. 어 아 그 짱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프레임 씌우는 거나. 맞죠 진짜. 아 제 사람 웃기려고 그러는 거. 짱나님은요? 그러면 AV 배우가 좋아 정 배우가 좋아. 병신, 우리 병신 되니세요. 자, 장관님은 AV 배우와 사랑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가족도 다 찬성이야. 양가 가족도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와 이거는 진짜 박빙이다. 나만 바라본다는 전제하에 뭐. 오 가능하다고? 나도 저 마인드야. 난 솔직히 과거는 상관없다 그러잖아. 근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 어, 난 그 과거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봐. 과거는 과거다. 이건 아니야. 그러면 남순님께 여쭤볼게. 네. 자, AV 여자 배우와 결혼을 했어. 네. 추석 명절이야. 온 가족이 모였어. 네. 아이고야 우리 며느리 왔노. 며느리 네. 일본에서 뭐 했노? 그 영상 좀 근데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현실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너 뭐 했노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같이 보지 뭐. 어? 그건 있어. 맞지. 얘랑 아니 그냥 진짜 둘이서 딱 진짜 섬에서 둘이서 알콩달콩 사귀면 괜찮은데. 아 맞지. 그게 힘들지. 솔직히 지나가면 남자도. 아니. 대한민국 사회는. 이거는 말이 좀 그랬던 게 결혼하고 나서 뭐 했노 물어보진 않지. 결혼했을 땐 다 알고 했다고. 아니지. 아니 근데 친한 아야 친인척은 알아도 그 뭐. 그 너의 할머니의 친한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며느리 이쁘네 하면서 물어볼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내가 딱 얘기해줄게. 나 경험남이거든. 친인척이 제일 몰라. 뭔지 알아? 나 군대 사건 터지고 작은아버지 맨날 저러. 네 군대 안 갔나? 이게 뭐냐면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직설적으로 물어본다. 맞아, 근데 진짜 그래. 나 엄마밖에 없어가지고 나 우리 엄마는 괜찮아. 아 그래도 이게 남자들이 지금 이마트에서 같이 둘이서 카나랑 장봐. 아 개새끼들 나 이렇게 살게 뭐. 남자가 받아자. 야래 야래. 그냥 그 품번 뭐였지? MDF0403.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 그거 작품. 야래 야래 이러면. 그거 와갖고 막 남자가 음흉스럽게 웃으면서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사랑. 아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다고. 못 참아. 참지. 아 근데 이건 여러분들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되는 거고. 나는 난 진짜 첫사랑이 지금 결혼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해서 결혼할 수 있단 말인데. 진짜 그만큼 나 짝사랑 진짜로. 8년을 했어. 나는. 네? 첫사랑. 네. 짝사랑을? 지금 오늘 펌프. 8년 넘게 10년 넘게. 씨발 스토커 아니냐? 8년. 아니, 마음속에 품었지 그냥. 너무 척척 같은데. 아니야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어. 아 네 와꾸에 8년을 짝사랑했다고. 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가. 아 원래 이 와꾸 아니지? 어. 그럼 야 네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해 못하겠다 있어. 이거만큼 이해 못하겠다. 나? AV 배우를 그래,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내 여자의 과거. 그래. 왜 뭐 정달 왜 쳐다봐 개새끼야. 아 왜 무슨 말을 정달을 왜 쳐다봐. 내가 뭐 어쨌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거 아니야? 여캠인데 시청자로 너 땄던 과거 막 이런 거. 아니야 대가리 등거 없는 새끼들.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얘네가 얘를 알기 때문에 얘는 싫어하는 건 딱 그거야. 지한테 안 되들어야 돼. 대들면 뒤지는 거야. 아니야. 아~ 근데 호태형도 나랑 옛날에 사귈 때 내가 여자 많이 이렇게 안. 여자 많이 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형 나 여자친구 한 번도. 여자친구는 없었는데 여자나 대하는 건 맞지. 이 형이랑 4-5년 있으면서 4-5년 알면서 한 번도 나 여자친구 없었어. 진짜. 아 여자친구는 있었지. 누구? 아 그 심 그 저기 모자 가게 그. 아 이태원. 아 이태원. 이태원 한 번 있었다. 그것도 있었고 네가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존나 불같았어.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 이해가 되는 게 남순이가 어린 시절에 뽀이 출신이었잖아. 그쵸, 맞아. 여자를 이성으로 봤으면 이 새끼는 그 분야에서 탑이 못 됐을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얘가 정말 현 시대의 최영 장군이었어. 여자를 최영 장군으로 돌같이 받고 얘는 돈으로 봤잖아. 맞지? 이쁘면 만나야겠다가 아니고 부킹해줘야겠다. 오~ 여자기를 여자기를 돌같이. 그러니까 나는 얘 강철 팬디 그거 돌 때 나는 나 혼자 딴 생각했어. 얘 이 새끼 뽀이 출신이니까. 뽀이야 선수들한테는 이게 여자가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쵸. 그 손님 그 바닥 줘봐. 이 바닥도 좁고 그냥 이 친구 이 친구가 다 친구야 그냥. 다 끊겨 발. 맞아. 근데 진짜 맞는 게 우리 방송하고 방에서 안 나왔어요. 간다고 인사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가시라고. 남순이는 강철 팬티인데 넌 왜 3배 팬티 넣어? 얘 새끼야 저 조심해.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3끝 알지? 아니 근데 저가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저도 똑같아요 형님. 아 그래? 네. 강철이야. 강철이야? 응. 가! 그럼 가자. 몇 시야 지금? 9시 12분이지? 오 진짠데? 아니구나 9월 12일이구나. 내가 방송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도 되게 그... 난 물어본다 형! 너 빠꾸! 네. 너 빠꾸! 아니 근데 이 오빠도 약간 생각보다는 강철이지. 그치 맞지? 어. 나도 이제 막 듣는 게 있으니까. 야 경희선 조용히 해. 올해 안에 스색 해본 적 있다 없다? 잭슨.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올해 안에 잭슨 한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니 안 궁금합니다. 네, 안 믿고요. 어제 했대요. 이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이미지가 아, 내가 막 모든 막 여자 다 꼬시고 막 이렇게 막 먹보할 것 같은데 저 은근히 보수적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수많은 BJ를 알지만 유일하게 비밀 얘기한 사람 없어. 근데 어, 맞지? 이 질문할 때 짱다님 눈 제일 지금 반짝거린다. 왜? 왜? 내가 왜? 물어보고 싶었다 우리가 대신 물어보고 있잖아. 내가? 내가? 맞잖아. 맞잖아. 그럼 짱다님도 물어볼게. 올해 안에 해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아 그 이거 거짓말이네. 남자친구가 있지. 아니 그래도 거짓말이야. 짱다가 아니라 아다네. 짱다. 저는 그 뭐지? 죄송해요. 아 얘기해도 돼. 남자친구 있었잖아요. 아니 이거는 거짓말 너무 거짓말이다. 아니 그 남자친구 있었으면 더 왜? 근데 안 있었어. 근데 와도 추가 나오잖아. 중간에 헤어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짱다님 나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나 안 믿기지 왜? 왜? 그 아, 방금 아니 진짜 오래 오래 오바야 이게 거짓말이야. 나 우리 이거 거짓말 우리 다 그래 야 짱다 너 나한테 이런 습관적 거짓말 나한테 물어봐요. 아 똑같은 질문 짱다님 나한테 물어봐요. 언제 하셨어요? 나 기구로 사실 어제 하다가 급속 충전 아니 야 알고 싶지 않아. 아니 진짜 너 아까부터 무슨 바나나물 얘기하고 자기는 성생활 어떻게 푼다 남들한테 네 사실 사생활 알려주고 싶잖아.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 좀 그래. 아 근데 난 세근이 형 마음도 이해해. 그만큼 외롭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자 역행들 잘했어야지. 업보야 업보. 어, 개새끼야 내가. 나 잘해. 나 만났던 애들 어디서 내 뒷담 안 해. 아, 너무 잘해서 문제야 최근 형인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잘해서 문제야. 진짜 잘하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쉽게 봐. 아 그건 있어. 그 나는 나는 진짜 그 생각해.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 그 여자들끼리도 감수성 같은 게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또 통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캠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캠들 다 잘해줘야 돼. 그래야 좋은 얘기가 막 흐르고 흐르지. 그 오빠? 그 오빠한테 사실 아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맞아 그런 거지. 여캠들끼리 존목질하면 그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석에서 보고 싶은 사람 1순위 진짜. 아, 그래?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그 감사합니다. 저요? 실제로 컨텐츠하마자 미친 새끼들 교육. 아 왜 근데 짱 다니고 왜 저 사석에서 보고 싶었어요? 되게 전에도 말했었던 전에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그 되게 친한 오빠면 되게 든든할 것 같은. 그건 맞아. 내가 고말쑥이가 오늘 아프리카 복귀한 거 알아? 스위치에서. 어, 알아. 고말쑥이가 아프리카 복귀했어요. 오늘 이설이도 복귀했고. 보기만 해도 내일이 나. 뭐야? 이설이 오늘 복귀했어. 몰랐나? 맞네. 그 출신이네. 근데. 왜 약간 로맨스 좋아하잖아. 응? 로맨스. 아니, 그러니까 너 계속 본다. 잠깐, 아니, 자꾸 보다 보니까 순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병신가. 좀 들떨어져 보인다. 그 영화, 뭐 영화에 아니, 나오는 거. 아니, 나 방송 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말투가 원래 이런 거야. 교정 때문에 이런 거야. 아, 취해서. 취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너 취해서 전에도 그랬어. 교정하면 원래 그. 뭐? 뒷사하지 말지. 혀가 이렇게. 혀가. 발음 센다. 지난해에는. 그 말할까. 말을 너 왜 이렇게 느린 말해? 아 눈치 보이잖아요. 딱 이게 눈 맞췄었는데. 아 내가 좀 부담스럽나 돈 많이 주면은? 아니 모든 사람 진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진짜. 죄송해요. 짱구기. 짱다 근데. 어 그래. 가지마. 명성이 그 자자하던 그 악명에 비해서는 막상 같이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뭐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사람들이 많이 씌운 프레임이네. 그러니까 너를 못 살린 BJ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아. 짱다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말 하면 진짜 삐지던데? 야 왜 저러냐? 왜? 왜 소중이를 왜 가리고 가? 냄새 안 나는데? 똥방입니다. 코가 막혔어? 똥 냄새 안 나? 막혔나 봐요. 냄새 안 나는 것 같아. 아 진짜? 난 나. 옆에서 아주. 입냄새가? 어. 아. 입냄새 나지. 짠. 저도 냄새 나요? 아, 너는 안 나. 아. 짠짠짠짠짠. 짠. 아니, 근데 짱다 씨는 그렇게 저기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막상 만나보니까. 난 되게 노잼이고. 막 그 시청색 빨면서 방송 분위기 막 끼치는. 그런 사연인 줄 알았는데. 좋아. 아이고 오잉도잉님께서 1125개 감사합니다. 오잉도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잉도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역캠으로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역캠들이. 너 역캠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무튼 약간 해명을 조금 해주자면 요 노잼소리 듣는 이유는 너무 비글즈 얘기랑 너무 크루 얘기를 그래 그러니까 위해서. 좀 공감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었잖아. 그치. 근데 그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얘기. 그거 맞지. 그런 얘기들로 뭐라고 하니까 이 대화를 너네한테 맞출 순 없잖아. 그치. 이런 말 하나하나 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 사실. 남의 방송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여캠들이 좀 특유의 문제가 뭐냐면 남의 방송 모니터링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빡친 게 뭐냐면 나한테 쪽지가 와. 합방하자고. 뜨고 싶다고. 잘 되고 싶다고. 합방을 해. 합방을 딱 했는데 감스트가 누구예요? 이 지랄을 하면 존나 열받아. 그러니까 그 특유의 척척척이 있어. 존나 열받아. 뭐 아, 진짜 팬이다. 뭐 유명하거나 좀 잘 나가는 시청자 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화려해 보이니까 일단 접근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막상 뭐 감스트 자주 그러잖아. 제 유튜브 보세요? 제 뭐 영상 보세요? 저 제 유튜브 보세요? 물어보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해. 맞아. 그건 뭐야? 척척척 그 위장팬이야. 위장팬. 코인이야 코인. 그건 위장 팬이야. 그럼 팬들 입장에서도 몰입이 안 되지. 열받지. 쟤 뭐야 목이잖아. 해가지고 이쁜 척만 하려고 맞죠. 그래서 내가 제일 극혐하는 게 니네가 옆에 좀 얘기하자면 합방은 재밌게 잘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유튜브 내려주세요. 왜? 아 근데 난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너도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얘는 그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맞아? 교정 끝나고 나서 오빠 유튜브 내려주시거나 제 입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나는 유튜브 내려달라는 여자는 그렇게 없던데. 그래도 돼? 아 할 수도 있지. 뭘 미안하게 쳐다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유튜브 내려달라는 거는 할 수도 있지. 업계에서 좋겠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상도도 나는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내려달라 연락도 온 게 아니고 갑자기 내 유튜브가 스트라이크를 먹어서 계정이 폭파될 위기에 처한 거야. 내 MCN 아프리카한테 연락이 온 거 최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알아봤더니 모 여캠이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공격해버린 거야. 근데 그건 너가 또 맞받아 치면 돼. 거기다가 또 답장 보내가지고. 그건 맞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알잖아. 아다. 알지 알지. 어다. 아, 기분이 나쁘잖아. 왜 나 뭐 저렇게 프로그램 안 아 맞잖아. 순서가 있고 하지. 나는 아, 아직도 나는 열이 너무 많이 받아.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풀기 싫어. 결론적으로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많이 바뀌어서 최근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계정을 아예 폭파시켜버려. 알겠지? 정배우한테 제보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열받은 거 이해해. 처음에는 자기 막 최군 형 득을 다 본 거야. 득 다 보고 나서 그 후에는 왜? 어깨 결려서 그래 이 새끼야. 나만 봤어. 나만 봤어. 어깨 결려서 그래. 아니야 우리 두 번째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자기가 그 당시엔 득 보고 후에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득 볼 게 없다 해서 유튜브 아니, 나는 빠기 치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방송도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콘텐츠 짜서 크게 나온 방송이야. 그때 당시 자기가 좋다고 나왔어. 근데 지만 지워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영상을 다 내려야 되잖아. 맞죠, 맞죠, 맞죠. 그럼 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니까. 근데 그 비용을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때 당시에 야 태훈아 너 어떡하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왜 그걸로 스트레스 받냐 친구야. 영상 다 50만 원씩 받고 내려줘. 얘가 그러더라고. 난 50만 원 받고 내려버려. 뭐? 왜? 너 이건 재미가 없다 좀돈 아, 받는 거너얘 얘기하다가 자꾸 막 멈추네. 그치 그치 아, 우리가 뭐그돈 없어서 아 계약서 쓰는 거 처음 내가 이 말에 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아, 우리가 뭐그돈 없어서 못 사나 그건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쓰면 기본이 아 근데 그건 맞아. 왜냐면 내 직원들 시켜가지고 월급도 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이걸 내려. 아 그리고 그 영상 자체도 내가 편집 그게 맞아 인력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얼마나. 아 그럼 나 네 거 평생 안 내린다? 그거 나 춤추는 거? 아니 아니 앞으로 너랑 합방하는 거 다 안 내린다? 아니 앞으로는 상관없어. 근데 그 전에 안 내려도 돼. 아, 근데 그건 있어 최근아. 이건 있어. 우리 그거 받아봐야 돼요. 우리 그거 뭐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큰 실수를 해. 뭐? 너가 범죄를 저질러? 예를 들어 너가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될만한 뭔가 그런 게 있어갖고 얘가 신은 나락을 가. 근데 그걸 안 내리고 있으면 그 전에 내 자기가 확장했지. 그럼 나는 너를 신고할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같이 신고하자. 같이 신고하자. 솔직히 얘기할게. 1차 3차에다 채널 올려봐. 야야 추정 얘기한다. 오빠가 나락 가. 내 영상에 최근 오빠가 영상이 있어. 나락 간다고 내릴 이유가 없어. 그건 맞잖아. 의리를 지키겠다. 아 근데 의리는 짱이야. 내가 남자보다 좋아. 추정이. 의리 지켜야지. 추정이는 내가 봤을 때는 의리는 남자보다 좋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제 말이 그거야. 나랑 친한 걸 누구보다 알아. 예를 들면 뭐 세아 같은 경우지.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내가 세아 영상 올리면 내 이미지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쟤는 그거야. 최근 형이 안 좋아지면 뭔 상관이야. 나는 할 거 한다. 이거잖아, 맞지? 그치. 얘가 100만 안 가봐서 그래. 그건 맞지. 왜냐면 아 근데 아니죠 형님. 400만이라고 입었잖아요. 그건 맞는데 얘가 400만이 아니잖아. 아니 네가 만약에 400만이야. 영상 하나 100만 넘어간 적도 많은데.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치. 너 구독자가 너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잖아.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너를 봐준 사람들이 많고 네 구독자들이 그만큼 너에 대한 그게 있어. 기대치가 있어. 근데 네랑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그치. 그럼 그 사람 야 쳐내라 이렇게 하잖아. 야 연예인들도 그러잖아. 지코랑 뭐 정준영이랑 딱 물어볼게. 가지고. 그러면 너를 만약에 읍데이가 뭐 친했었어. 근데 그 난리가 났어. 그 뒤로 합방해? 구독자들이 얘한데. 아니 왜냐면 쟤는 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아 진짜 왜냐면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아 근데 알기를 못 알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진짜로? 너 소신이 먼저야? 내가 친한 게 먼저고 구독자보다 내가 먼저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그럼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형님 그럼 만약에 이러다가 족구 갑자기 큰 사건 터뜨렸어요. 그런 씨발라면 버려버리지. 당장 버리지. 족구가 누구예요? 맞지 맞지.
오늘의 이슈에서 다룰 걸? 왜냐? 왜냐? 아, 맞지? 왜? 맞다고? 어. 서로 잘해보기로 해놓고 서로 그랬으면 각자 봐봐 무슨 그룹 뭐 아이돌 그룹 내에서도 한두 명 진짜 잘 나가는 그룹이 있어. 근데 한두 명이 잘못을 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 활동 못하게 됐어. 네. 그러면 얼마나 주위 그 멤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야. 인정? 아니 근데 잠깐 조건은 없어 복지. 그룹이 아니었어. 근데 그냥 친한 사이였어. 근데 나는 족구가 범죄만 안 저지르면은 나는 안고 가고 싶어. 조금만! 다 똑같으니까요. 그건 아니 너가 그러니까... 얘기한 거랑 달라. 오케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실 없어요. 남순이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아 집으로 런했고 내가 봤을 왜냐면 거야. 광고주가 지금 많이 뿌리 났어. 아~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받은 그리고 하나 더 진짜? 남순이가 없었는지 몰랐어. 그게 미스테리. 없으니까 더 재밌는데? 그게 와~ 미스터. 약간 카메라 진짜... 돌려도 될까? 야 우리 좀 넓게 앉자. 버티형이다 버티형. 아니 근데 아 그게 아니라 근데 남순이가 아니 그 솔직히 말이 낫죠. 남순이가 갔어요 여러분들. 갔고 근데 이게 그 후에 정말 중요한 그 있다 그래 가지고 갔다 오니까. 아니 나 진짜 있어요. 내가 근데 또 남순이 또 이렇게 까잖아. 그럼 최근 들어서 막 이간질이 너무 많이 나와. 아, 야 장난 아니야. 내가 두 명 있어. 이간질 안 되는 사이. 최군이랑 남순이야. 아 맞아. 어, 남순이 팬분들은 저를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편하고 좋아서 까는 겁니다. 협조 보조 광대님 감사합니다. 야 나도 아까 얘 만나자마자 야 너 내 방송 캡해라 그랬다며 이거 얘기한 것도 사실 쪽 찍어왔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코트가 나한테 뭐 얘도 근데 나는 아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얘가 방송 안 받고 그냥 다음날 짤보고 했겠지 뭐 이거야. 야 그 태페가 그래 기분 나쁘냐? 아 기분 안 나빠. 맞지? 어, 기분 안 나빠. 그러니까 그건 있어. 네가 해서 기분 안 나빠. 만약에 불특정 누가 아 최근 저 새끼 택배 방송 하네 그랬지? 나 지구까지 쫓아가서 나는 걔가 팝이면 베이비 만들었어. 베이비면 베이비 만들고 일비면 일반인으로 만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형이 약간 좀 이게 안 그렇어요. 아, 원래 안 그랬어. 원래 안 그랬어. 아니 뭐가 있냐면 내가 바뀐 게 뭐가 있냐면 맞죠 형이 바뀌었죠. 어, 얘 바뀌었어. 뭐냐 우리 시청자들 좋아해. 옛날에는 이상한 뭐 애들이 나한테 이상한 거 시험 예전에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아 왜 네가 뭔데 이 얘기는 이 새끼가 권위주의자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니 씹꼰대 새끼라서 그런 소리 하는데 예 인정 근데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족 같아도 아, 내가 미안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팬들이 어 씨발 왜 네가 미안하다 하냐 할만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족 같지? 다음날 얘기해. 족같다고 얘기해. 어,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 그게 맞는 거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했대. 뭐? 너 마음에 든다. 아니 언젠 두 분이라면 내, 내가 봤을 때 추정씨는 안 해줄 거야? 어, 뭘? 왜 안 도와줘?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추정씨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미안해. 추정씨는 남자를 안 좋아하네. 아니야, 난 진짜 남자 진짜 솔직히 좋아하는데. 아, 나 빼고 다 매력적인 남자들이야.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게 없다고? 근데 지금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쉿 하는데 이 교정 사이로 침이 튀었어. 씨. 그거는 아. 내가 뿌린 거야. 아 일단 들어봐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인방길 올라온다니까. 그럼 인방에 올라오면 어때? 그래. 너 족밥이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아~ 내가 말한 게 그거라니까? 얘가 보겸이랑 합방하고 나서 너무 아~ 필요해서 너. 아~ 맞다니까? 그러니까 너 더 재밌고 내가 뭐냐면 어. 드라마에서 약간 엑스트라나 조연 있지. 조연이 갑자기 어. 아니, 너무 저리 가려고 막 마스크 하고 다니고 밖에 아니, 앞에 저런 갈 때 마스크 하고 다니고 호러로 다닌대. 저기요 저기요 죄송한데 달달강 아니 너 매니저 있어? 아 여기랑 잡았죠 달달강 구매만 있겠지. 달달강은 여기랑 잡았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추정아 너는 우리가 말하는 거 뭐지 그거잖아. BJ로서 능력이 더 있는데 몸을 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무시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과한 뭔가 과한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을 수가 있다. 더 내려놔도 돼. 어. 그러니까 아니, 내려놔도 아니, 재미없는 사람이 이런 말 안 해. 너의 이런 게 더 인방기로 올라갈 수 있어.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과한 그럴 수 있어. 보왕이랑 했잖아. 그러니까 보왕이랑 했으니 그럴 수 있지. 보겸이 얘기하면 우리랑 동갑인 거 알아? 근데 알지? 어, 빠른 팔팔이야. 어. 애매해. 근데 보왕의 여자는 아니잖아. 보왕의 여자야? 둘 다 여자였죠. 보왕의 여자는 아니잖아 지금. 엘린이랑 지금은 아니죠. 네. 아 그건 아니지 그냥. 요즘 뭐 있었죠 뭐. 둘 동갑이에요? 어 왜?
동갑이야. 오, 아니 뭐 왜 내가 더 나이 많아 보여? 아니 여기가? 아, 너 내가 더 많아 보이냐? 맞아, 근데 내가 좀 얼굴 동그래 가지고 내가 좀 약간 좀 동안이긴 해. 아니요, 아니 오빠는 존나 귀엽다. 아야, 짱다야. 너무 야, 한잔 먹자, 한잔 먹자, 한잔 먹자, 한잔 먹자. 아니 오빠 너무 꼰이잖아. 아니 이렇게 술맛 떨어져 버리네. 짠. 윙윙 미쯔뚜잉님 오잉뚜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잉뚜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재밌다. 지금 내가 해주나 씨바야.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별기를 하냐.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씨바야는 좀 안 잡아. 아니 일반인 게 뭐 내가 성감되냐 여기가. 아니 버릇이야. 아 얘 좀 추정이한테 좀 관심 있네. 없어. 아니야 분위기 살려보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날가. 아 어제 최진이랑도 엮었어. 아니야 저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관심 있어. 아니 아예 최근 내 딸 게다 최근 영화는 그냥 이 방송 분위기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서 그냥 뭐라도 그냥 달달하게 잡고 싶은 거야. 여기 만숙이가 있었어도 맞아. 오디오 안 엮었을까? 맞아 맞아. 맞아 분위기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뭐라도 좀 하려고. 아유 진짜 나 노력하는 거야. 나 채팅창에 아우 최근 올라오는데 나 그거 아, 감안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거다. 아이고. 아, 진짜 맞다니까. 맞아, 맞아. 그게 딱 느껴져. 에이, 진짜. 근데 이거 맞아요? 아, 맞아. 하면서 한참 채우고, 이러면서 사실. 그래, 임마. 동생 집들이 왔어. 그러지 마,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래도 잘했어. 아, 맞지, 맞아, 맞아. 이거 가면서 하는 거지. 이게 맞지. 그럼, 아, 네가 이거 좋아서 하냐고. 나는 전화 한 통만 해볼게.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진짜. 저 새끼 최소 좀 다 됐어. 아 근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몰라. 완전 사람도 다. 너무 잡고 산다 근데 남녀는 둘이 만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아름이가 잘하나 봐. 그러니까 이승기가. 아니 근데 보니까 겐방에서는 엄청 극딜하고 이렇게 따로 방송에서는 또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 극딜은. 티키타카 잘 되던데. 극딜은 재밌어. 극딜해야 돼. 겐방에서 너무 달달하게 가더라. 팬들 떨어져 나가. 너 받아. 싸우는 거 제일 좋아해. 나 내가 아프리카 진결의 원조잖아. 나. 통상 아, 진짜 많이 받았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팬들이 진결해라 진결해라 하지. 나 진짜 나 진결하지. 너 100만 클럽 들어봤니? 나 들어봤어. 그래? 그러면 넌 제끼자. 아 100만 클럽 들어봤다고? 아 한 달에 탄다고? 아니 한 달에 100만 개 이상 받아봤어? 아니 아 들어본 게 아니라 들어봤다고. 아 들어봤다고? 들어봤다고. 아, 뭐 귀때기도 교정한 거야? 어 그래? 어 깜짝이야. 그럼 이제 그 뭐야 이승기 없으니까 짱다 한번 어때? 괜찮아? 아니 근데 나는 짱다님은 만나자마자 느꼈는데 나 너 되게 불편해. 아니 아니 그 나이 아 근데 처음 보면 아 진짜로? 그럼 나 괜찮아요? 안 불편해요? 그럼 뭐 살짝 또 아니 이게 그게 느껴져 그 그냥 느낌, 그 아우라가 꼰이야. 아 뒤에 가서 존나 얘기할 것 같아 보여. 맞지 맞지. 그래 장다가 사람 잘 본다니까. 아, 진짜 맞아 맞아. 뒤에 존나 얘기할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처음 봤을 때 그랬는데 절대 뒤에서 얘기할 수 아니 그 잠깐만. 생각보다 코트님은 아가씨 너무 순간 얘기 들어봐요. 네. 이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근데 봐봐 잠깐 봐봐 한 번씩 죽여.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너가 피의식이야. 이거 봐요. 왜냐면은 원래 아가씨 저기요 이렇게 하는 건데 나 오늘 아침 앉아봐. 아니 네, 네, 꼰이라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꼰은 뒷담화 안 해요. 꼰대는 앞담화를 하죠. 인정! 진짜 인정! 꼰대들은 앞에서 필요없는 지하철에서 니 마스크 안 쓰노 개새끼야 이 지랄 떨지. 그거 끝나면 뒤에서 말 안 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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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뒤에서 뒷담화 뭐 하는 줄 알아? 너무 대통령 뒷담화해. 맞아. 정치 얘기 정치 얘기. 꼰대들은 뒷담화를 진짜 인정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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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니 짱다 하나 안 해. 네. 그런 뭔가 난 뒷담화 그래서 내가 술자리 가고 싶은 일이야. 아니, 나는 뒷담화 안 하거든. 내가 왜 BJ가 저기 없는데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봐. 내가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나랑 어색하거나 나랑 사이 나쁜 BJ 있으면 올려봐요. 없어요. 나 진짜 나 올려봐요. 억지로라도 올려봐. 나 한 명도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와 진짜 없긴 해. 맞아 맞아. 진짜 없긴 해. 난 저기 없어. 아니 왜 전 여자친구 왜 올리냐 그건 아니지. 저기 아니지. 예쁘게 헤어진 거지. 그 사람은 제가 고소한 사람이고 BJ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귀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래. 봐봐 없잖아. 아 저 아무것도 욕을 하면 너 절친됐는데 너. 아 고맙습니다. 커피 좀 하겠나. 아 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술자리는 진짜 재밌는 사람이야. 넘버원.
지금까지 만났던. 근데 야, 윤슬이랑 친. 너무 막 술자리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기분 나빠 바보야. 아 미안해. 사람. 아 왜 술자리가 잠자리 되는 거지 왜? 아 뭐야? 그것도 아니야. 맨 말... 정신에 본 적이 없어. 알았어. 아니 근데 너무 추정이가 그러는 게 너무 얘가 뭐 술자리 아 얘는 나 쿤이 형이 뭐 술자리 도우미도 아니고 너무 술자리에서는 막 그러니까. 아니 근데 때론 나도 해보고 싶어 약간 도우미 이런 거 해보고. 아어 누님 오셨어요? 어아 누님 왜 이렇게 오늘 자주 안 와요 누님? 아 모르겠어. 맨 정신에 본 적이 없어. 늘 전화 오면은 술 먹고 있어. 아 뭐야 짐승이. 그렇더라고. 어, 깜짝이야. 아름 씨 괜찮아요? 어. 아 진짜? 전화하고 왔어. 근데 아, 그분은 네. 근데 그분은 진짜 쌍욕할 것 같아. 뭔가 느낌. 누가? 아름 씨. 아. 그러니까 코트 그러니까 형은 만약에 예를 들면 코트 형이 막 방송관으로 약간 좀 달달을 잡았어. 근데 아름 씨는 그 상대방 여자분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 씨발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아름이는 좀 세더라. 맞아. 어.